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두달 공부하고 나면 이제 독해 굉장히 잘하고, 그 영어 고수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편 책들, 지금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책 혹시 없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 제가 복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때 같이 보시도록 하고. 옆에 지금 저 뒤에 세 분이거든요. 좀 같이 봐주시죠. 저 뒤에 학생. 예. 같이 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전략편의 내용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첫날은 예습을 못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책좀 보고 예습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수업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뭐 목차 보시면은 1, 2, 3, 4주 해가지고 되게 심플하게 목차대로 따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각 주차마다 첫 주차 오늘하고 내일은 빈칸 완성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네, 빈칸 완성을 1, 2, 3, 4로 나눌 때는 빈칸 완성할 때 문맥은 전부 다 따지셔야 되는 거고, 우선 쉬운 단어 넣기를 오늘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쉬운 단어 넣기하고 어려운 단어 넣기하고 이게 오늘 과제네요. 2시간, 2시간씩. 예. 그다음에 내일은 문맥을 활용해 문장의 부분 완성하기, 절이나 문장 완성하기. 이렇게 이제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두 개, 화요일 날두 개. 이렇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토픽이 바뀌어서 빈칸 완성이 아니라 주제 찾기 문제를 풀면 주제 찾을 때첫 문장에서 그냥 빵 하고 주제가 보여진 경우들을 먼저 풀어보겠고, 그 다음은 간접적으로 살짝 돌려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반전을 예고하는 첫 문장, 그 다음은 도입일 뿐. 지금 목차 보고 있어요. 예, 도입일 뿐. 그첫 문장만 가지고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첫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를 보고, 세 번째 주차는 주제를 통해 세부사항을 예상하라 이랬으니까 세부사항 문제를 풀때 주제 먼저 찾고 선택한 가능 그런 연습을 할 거고, 마지막 주차에는 논리성 문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총네 가지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빈칸 완성.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조금만 봐도 되는 문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주제 찾기, 그리고 세부사항, 마지막은 논리성. 이렇게 주차별로 그렇게 나가는 거고, 두 번째 달, 이제 다음 달 2월 달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유형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들, 전략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주제에 따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편에 첫 주는 생활, 가장 일반적인 얘기, 두 번째 주는 인문, 그리고 사회, 다음 자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렉처 두 개씩을 하루에, 이제 수업에서는 하루에 소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7페이지를 보면 공통영어 2.0과 마찬가지로 그냥 8주에 딱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루하루 공부 분량이 이제 나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루에 렉처 하나 푸시고 렉처 두 개, 뭐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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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렉처 하나가 양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걸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내보려고. 렉처 하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쨌든 분명한 건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리딩 키 1, 빈칸의 앞과 뒤에 단서가 있다. 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주제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글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빈칸을 완성하려면 글 전체의 주제를 꼭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예. 빈칸의 앞과 뒤만 잘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옆에 있는, 제가 이게 되게 정성 들여 쓴 글이고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가 서로 약간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약간 긴장이 되는 이런 때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좀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건데, 읽는 건 독자하고 글쓴이의 조용한 대화죠. 읽는다는 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읽기는 듣는 것처럼 이제 수용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receive 하는 거죠. produce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과정이지만, 수용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용의 방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가 이 대화의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읽는 게 좋겠죠.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은 누가 어떠하다는 건지 글쓴이 이야기를 정리해요. 나 읽고 나면 뭐가 어떻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런 다음 자기가 예상한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꺾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을 때, 읽기는 독자하고 글쓴이가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활발하고 집중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영어로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으면 좀 재밌죠. 예상한 대로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다든지 되니까 재미도 있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번역기처럼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고 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읽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읽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문제를 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는 보면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는 건 세 사람이 대화를 해요. 출제자, 글쓴이, 그리고 문제 해결자, 즉 우리들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자간 대화인데 이 대화가 게임처럼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하면 점수가 오르는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네 가지 방식이죠. 빈칸완성, 주제, 세부, 논리성. 이렇게 네 가지며 일단 빈칸완성은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각 문제 유형에 따라 핫스팟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완성은 어디를 딱 봐야 되고 빈칸 앞뒤. 주제 찾기는 처음 그리고 마지막.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제를 밝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정리하니까. 그 다음에 세부사항 문제는 첫 문장을 잘 읽고 그 다음 선택항을 잘 읽어야죠. 세부사항 문제는 보통 선택항이 길어요. 예. 그래서 선택항을 읽을 때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지 말고 주제를 찾고는 바로 선택항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성 문제. 논리적으로 문장을 배열한다든지 그럴 때는 특히 어디가 중요하다. 앞부분, 문장마다의 앞부분. For example이 있는지, however가 있는지, he라고 받았는지, they라고 받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핫스팟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문제 유형은 각기 다른 능력을 측정합니다. 즉 이제 빈칸완성은 한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주제 찾기 문제는 글 전체의 주제를 볼 수 있는지 세부사항 문제는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지 논리성 문제는 논리적인지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빈칸완성 유형을 보면 빈칸 앞뒤 한두 문장을 정확한 해석력을 측정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를 잘 해결하려면 빈칸을 포함한 한두 문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빈칸완성 문제의 공략 지점, 즉 핫스팟이 빈칸의 앞과 뒤인 것처럼 이 각각의 유형도 각 문제에 맞는 핫스팟이 있고 이 지점들을 정확히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 출제자가 제시한 선택항에서 배제할 것은 배제해가면서 선택항을 좁혀나가는 것이 독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얘기할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모두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단계를 가져요. 뭐 한다고요? 문제 자체를 파악해요. 다짜고짜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 자체를 파악한다고요. 네, 첫째 문제 유형이 뭐냐 이걸 따져요. 그래야지 핫스팟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어디부터 읽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읽은 내용과 선택항은 읽으면 바로바로 요점이 뭘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옳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묻고 답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읽을 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의 키워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키워드를 표시할 거고 X는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또는 증가한다는 얘기다, 감소한다는 얘기다, 역접이다 이런 기호들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빈칸의 앞과 뒤를 읽고 핵심어와 논리관계를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예상하며 표시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기호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선택항에서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X로 그 단어 위에다가 겹치기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항상 맞진 않겠죠? 예, 항상 맞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틀릴 겁니다. 틀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걸 자꾸 보완해 나가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걷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넘어지다가 걷는 거고 또 넘어지다가 뛰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틀리게 표현하는 것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많이 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게 실력이 쌓이니까 많이 실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게 머리라는 게 생각의 방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는 모자를 위한 것이다. 머리는 파마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머리는 뭐다? 생각의 방이다. 예.
맞죠. 생각의 방이죠. 머리라는 게. 글을 읽으면 생각의 방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고 배경이 생기고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내가 나의 필요 이것이 뚜렷하면 그 지점에 스팟라이트가 딱 켜지게 되는 거죠.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그것만 확 보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시력과 실력, 예, 시력이 실력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의 방이 그 깜깜해. 왜냐하면 시력이 없어서죠. 그러다가 이제 시력이 있다는 건 생각의 방에 잘 보여. 시력이 더 좋아지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스팟라이트로 해서 보여.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시력이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고 나면, 특히 이제 책이 굉장히 잘 나와서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20년이나 했지만 아마 이번 두 달이 가장 그 폭발적인 실력 향상이 있는 두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의보다 이 두 번의 수업이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많이 경사 높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이 잘 나왔어. 책이 잘 나왔어.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에 실력, 갈아온 실력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기 때문에 도구가 좋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훨씬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핫스팟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시자는 것, 그중에 빈칸 완성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가서 렉처 1 볼게요. 이제 우선 쉬운 단어 넣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쩌리저쩌리 이렇게 쓴 얘기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읽으실 거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냥 쓱쓱 읽는 걸로도 이해가 되게끔 쓰려고 되게 애썼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은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순접적 연결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내용을 완성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순접사죠.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and가 등이 접속사 중에 순접인 건 알고요. 자, so의 뜻은 그래서, 이러니까 순접이겠고, similarly, 마찬가지로 하면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for example, 예를 들으니까 아까 한 얘기에 예를 들 것이고,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하고 B하고 좀 뭔가 좀 비슷한 점, 어떤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들이 나올 것이며, 다음 so 대꾸문이라고 할 때 대절을 우리가 무슨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대절이? 결과 부사절. 그러면 대절의 결과 부사절이란 so 물결무늬에 뭐가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나왔겠죠. 하도 그래서, 그렇게나 이래서 이러하다, 이러면은 so 물결무늬는 원인이고 대절이 결과니까 관계는 순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because 이유로 잘 알고 계시고, for가 등이 접속사로 쓰일 때 얘기예요. 자, 등이 접속사 앞에 절 나오고 for 나오고 등이 접속사 하면 for를 뭐라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for 다음이 이유고 앞에가 결과니까 둘은 원인 결과, 즉 순접 관계일 것이고, due to라는 전치사가 우리가 이유를 설명한다로 알고 있죠. 또 as a result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앞에 이유가 나왔을 것이고 as a result 다음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in order to가 목적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목적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 즉 우리가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파워 리딩을 공부한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순접적이다, 역접적이다. 순접적이죠.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행적법을 공부한다. 이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과 행위는 순접적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유도 보면은, 그러니까 조건은 가볼까요? 조건, 만약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니까, 그다음에 콩을 심을 때 콩이 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콩을 심자마자 콩이 나진 않겠지만 싹은 나겠죠. 콩싹이 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이런 조건이 되면은 결과도 순접적일 것이다 이 얘기고, 만약에 이제 역접일 때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이럴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랬음에도 이럴려면 앞에다 단어를 써야지 돼요. 심지어. Even if. 그러면 even이라는 말 때문에 내용이 이제 역접적이 되지만, if 혼자만 있다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처럼 순접이 되겠죠. 그다음에 after라는 거는 뭐한 후에 뭐 한다.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공부한 후에 실력이 오른다. 순접, 역접. 순접.
그래야 되죠. 공부를 한 후에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 후에 실력이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 순서죠. 대체로는 순접사겠고, 공부한 이래로 실력이 계속 올라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뭔가를 했으면 그 상태가 이제 상당히 유지시 되어서 순접적일 것이며, 뭐뭘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것도 관련이 있는 긍정적인 순접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마지막에 in other words의 뜻이 달리 말해. 이런 거니까 앞에 한 얘기랑 뒤에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so to speak의 뜻은 말하자면. 이런 거니까 앞에 한 얘기랑 뒤에 한 얘기가 같다. That is to say 이래도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말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앞뒤가 같은 말이니까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뒤를 맞춘다든지 뒤에 있는 걸 근거로 앞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해보죠. 예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었는데, 밑줄 친 부분? 자,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으로 바로 간다. 저기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밑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해당하는 얘기를 빈칸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형광펜으로 The Best Hiding Place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일단 풀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숨길 장소, 숨기는 장소. 제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 숨긴다는 거. 숨긴다는 거. 가장 좋은 숨기는 장소는 It's the most obvious one이다. 그러면 동그라미에 한 단어. Obvious.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보통 우리가 숨길 때 어디다 숨겨요? 아비어스한데 아비어스하지 않은데 아비어스하지 않은데 숨겨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아비어스하다는 거죠.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숨길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기발한 생각이네요. 맞죠? 인감도장을 거기다 올려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 인감도장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the best hiding place가 아비어스한 곳이다.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for. 자, 그럼 for 이거 뭐라고 여러분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줘요. 우리는 이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for 이하가 잘 읽히겠죠. 왜냐하면 we already think of looking farther away 해서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farther away죠. 예. 멀리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looking farther away 다음에 전치사 for. 자, 그러면 look하고 for를 연결해봐야 되죠. look for를 연결하면 뜻은? 찾는다. 자, 뭘 찾냐면은 굉장히 저걸 위해서 멀리 막 봐요. 이걸 위해서예요. 그냥 이것을 설명하는 대세서 가로 열고 무슨 사절의 시작? 형용사절. 그러면 that is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넣어줘야지 돼요. 예, 이건 어떤데요? 이거는 피아노 위에 있는데 어디 멀리 본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앞에 있는 무슨 말과 obvious와 동의요. 또 farther away와 반대말. 이걸 이제 본문에서 구성을 해낸다. 그러면은 obvious와 동의어며 farther away 반대말을 찾으면 된다. 그것은 clever는 아니다. 그렇죠? 또 brave도 아니다. clever, brave는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지 장소에 대한 말이 아니다. 그럼 XX 해놓고 나머지 중에 답은? very near다. 예, 이렇게 하자는 거죠. 방법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제 쪽에는 제가 어느 정도 X도 표시해놓고 그다음에 줄도 표시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표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프랙티스를 풀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놓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본문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읽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것을 해놓고는 이게 독해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지 아까 같은 것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죠. 자, 앞에서 갈게요. The mosquito. 자, 시작해 봅시다. The mosquito is the insect most willing to duel with man.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네, 모스키로예요. 그 다음에 duel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본다. duel을 진짜 모르는 건 아닌 것이. 진짜 모르는데 앞뒤 맥락 볼게요. 우리가 모기를 알잖아요. 자, 모기는 인섹트예요. 그 다음에 most willing의 willing 밑줄 긋고 품사가 뭐죠? willing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모스트에서 가루를 willing이 누굴 수식하겠어요? 하고자 하느니 누가 하고자 하는데 그 인섹트가 즉 그 모기가 그 기꺼이 하려 그래요. willing 다음에 늘 나오는 말 to. 자 그럼 기꺼이 뭘 하려 그러냐면은 dual with man 해서 인간과 그러면 dual 하려 그래요. 그럼 인간과 뭐 하려 그래요? 대충 생각하면 다 생각해 보죠. 곤충들 중에 대표적인 곤충은 모기와 바퀴벌레예요. 그죠? 그러면 바퀴벌레는 인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숨어요. 모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가와요. 그죠? 오히려 우리 되게 열받게 만들어요. 그죠? 예. 얘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휙 날았다가 또 휙 날았다가 해서 우리 되게 막 일시키고 그러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말이겠죠. 뭐 개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 자, DU 동그라미. 여러분이 아는 단어인데, 결혼정보회사 DU 2. 결투하다. 결투. 둘이 같이 펜싱갈 같은 거 같은 거 틱틱틱틱 결투하는 거 그걸 듀얼이라 그래요. DU가 2에서 온 말인 거죠. 듀오 백 할 때 듀오. 자, 그럼 여튼 우리가 듀오가 꼭 결투하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머스키로가 인간한테 뭐 이렇게 덤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첫 문장은 사실 주제를 빵 보여줬다고 하기는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두 번째 주차에 가면 이런 첫 문장을 도입형 첫 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을 읽을게요. At one time or another, 한두 번, we have all stood in our pajamas 했고, 자, in을 쓴 이유, 여러분, in 동그라미하고 언제 in을 쓰는 거죠? 왜 여기 in이 들어갔죠? 파자마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옷을 소개하는 전치사, in. 자 그러면 in 다음은 안을 쓰는 건가요? 둘러싼 것을 쓰는 건가요? 자 in 서울. 자 그러면 in은 서울은 아닌가요? 환경인가요? 환경. 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in our pajama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기 까만 옷 입은 학생 이러면은 the student in black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환경. 자, 그래서 우리가 파자마를 입은 채로 다 서본 적이 있습니다. With a slipper in our hand에서 슬리퍼는 손에 한 짝 들고 and our eyes fixed on the ceiling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 별표가 faced with 다음에 빨간 별표가 있잖아요. 예, 이 빨간 별표는 좀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있을 때 붙인 건데요. 이 별표가 그 윗줄에 있는 별표 그 with에 들어가 줘야지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윗줄에 있는 위드를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 파워그래머가 굉장히 요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잠깐 윗줄에 있는 위드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별표.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위드라는 전치사는 위드 다음에 명사와 서술부 and 명사와 서술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문법에서 부대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 명사가 이러한 채로 그리고 명사가 이러한 채로 이렇게 나눠 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별표에 대한 설명은 옆 페이지 해석 밑에 보면 별표가 있으면서 with 명사 서술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예,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그러면 우리의 슬리퍼는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눈은 고정한이에요. 고정된이에요. 눈은 고정된 채로. 그럼 어디에 고정되냐면 천장에 딱 고정된 채로 서 있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단어로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앞에 있었던 첫 문장이 어떤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Dual. 결투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보다 더 중요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Faced 다음 전치사. With. Faced 맞닥뜨린다는 건 만난다는 얘기니까 누구와 만나냐면 faced with man 인간과 맞서서 자 인간과 맞닥뜨려서 이것 역시 자 faced with라는 말 저 첫 문장에서는 무슨 단어 dual 인간과 상대하며 그 모스키로의 스트래티지가 has evolved입니다. 자 여러분 evolve 잘 알죠? 파워드 500개 표제였듯 진화 자꾸 더 좋아졌어요. It has learned. 자, 그러면 여러분 it has learned의 it은 자, 여러분 저 보시면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대명사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it has learned 이러면은 대명사 it이 뭐 자, it을 쓰는 세 가지 경우. 첫째 아까 말한 그거. 그다음 두 번째 이따 말할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아는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시간 뭐 날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 비인칭 주어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총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바로 이시 뭔지 알거든요. 어떻게 이시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또 이따 말할 만해도 또 가주어일 수도 있고 가목적어일 수도 있고 이때 분리과목조구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입만 보면 모르지만 It has learned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시 뭔지 바로 알아요. 뭐 때문이냐면 learn이란 동사의 뜻 때문이죠. 자, learn의 뜻이 뭐니까 배우다. 그러면은 it은 배울 수 있는 주어여야 돼요. 그렇죠? 걔가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므로 자 비인칭 주어 일리 있다 없다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은 뭘 배우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그것일까요? 이따 말할 그것일까요? 그럼 이따 말할 그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따 말할이라고 하는 건 가주어나 가목적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이유, 즉 주어를 뒤로 보내는 이유는 주어가 뭐거나 뭐이기 때문이죠. 정보거나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보나 활동이 배운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활동이 뭐를 배워왔다 말 안 되는 거죠. 배운다는 거는 그 somebody 최소한 사람은 아니어도 뇌가 있어야 뭘 배울 수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 중에 단수로 받으면서 뭔가 배워올 만한 것은 사람 아니면 목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앞 문장에 뭐라 그러냐면 걔가 전략을 진화시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it은 딱 뭘 말하는 거예요. 목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이렇게 잘 적어놔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it을 보자마자 딱 해석하는 실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거든요. 뭐 도치 어쩌리 막 이런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대명사가 나올 때 바로 아는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에요. 이스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데 제가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었다고요? 거기 동사 런. 자 그럼 걔가 배워왔는데 그러면 런 다음에 투 할 걸 배우죠. 런 다음에 투 할 걸 아니면 한 걸 배운다의 대상은 할 일. 앞으로 이걸 할 수 있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은 투 한 일은 ing. 자 그런 거죠. 그런 독해 과정에서는 어휘하고 문법에 배운 모든 것들을 끌어가지고 진짜로 문장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구나를 자꾸 다지셔야지 돼요. 그래야 독해도 잘 되고 어휘도 잘 되고 문법도 잘 되고 그러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 파워 리딩이 나오기 전에 중단물 리딩이라는 책으로 오래 수업을 했었는데 그 중단물 리딩 듣고 난 많은 학생들의 후기 중에서 딱 한 사람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강의 중에서 중단물 리딩 하나만 들은 거예요. 파워워드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중단물 리딩 하나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봐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사용한 방법은 중단물 리딩에 나온 모든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휘도 늘고 문법도 늘고 회화도 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달 동안에 요 책에 나온 얘기는 이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죠? 물론 글자가 작아요.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모든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면은 두 달 후에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생도 한 명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 놓은 것은 수능이든 토익이든 뭐 어떤 시험이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토플이고 뭐고 간에 오케이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은 faced with man 해서 the mosquito is strides has evolved it has learned to be quicker 자 it은 mosquito죠 더 빠르죠 more inconspicuous 자 파워도 500개 표제요 inconspicuous의 뜻 눈에 띄지 않는 자 동그라미 본다라는 스펠링이 빵 보여요 speak 눈에 안 띄는데 막 까만 창틀 같은데 막 붙어 있는 방법을 배우고 and livelier 더 생기 있고 on the take off 했는데 take off의 뜻 이륙, 그렇죠? 예, 이륙 딱 뜰 때 순식간에 떠버리는 거죠. 잡은 줄 알았는데 벌써 없었어. 자, 근데 모기 잡는 얘기 굉장히 길게 하네. 이게 이 글의 주제일까요? 자, some, 자 영어로 읽어보자 하시면 some bold mosquitoes of the latest generation 했고 자, 그 뭐 신세대 영어로 뭐라고 하는구나 latest generation 다음에 bold라는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뜻 대담한. 대담한 모기들은 심지어 hesitate 다음에 to 쓴다, ing 쓴다. to. 주저하지 않습니다. hide under the victim's pillows 했고, 자, 어디에 숨어버린다?
베개 밑에 숨어버린다고요. 어. 그 진짜 이게 모기 얘기였네요. They have discovered the principle of Edgar Allan Poe's stolen letter. 그래서 이 유명 작가 에드가 앨런 포의 stolen letter에 나오는 원칙을 자기들이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가장 좋은 숨는 장소는 가장 뻔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멀리 보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됐죠? 자, 그럼 한번 쭉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제일 좋은 공부는 아 글을 되게 선명하게 읽을 수 있구나, 글을 되게 선명하게 읽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문제 푼다는 우선적인 과제를 빨리 해결하게 해놓고 그 다음은 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영어가 아주 잘 들어오는구나. 이 경험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는 빨리 해결해 놓고 그 단계, 문제 푸는 단계와 글을 잘 읽는 단계를 분리해서 글을 잘 읽고 나면 여러 번 여러 번 곱씹어서 맛을 느껴보시라고요. 자,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보죠. The mosquito is the insect most willing to dwell with man. At one time or another, we have all stood in our pajamas with a slipper in our hand and our eyes fixed on the ceiling. Faced with man, the mosquito's strategy has evolved. It has learned to be quicker, more inconspicuous, and livelier on its takeoff. Some bold mosquitoes of the latest generation do not hesitate to hide under their victims' pillows. They have discovered the principle of Edgar Allan Poe's stolen letter. The best hiding place is the most obvious one, for we always think of looking farther away for something that is very near. 예,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2번을 가겠어요. 자, 역시 A, B, C 각각에 넣으라 그래요. 그럼 과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저기 있으니까 Frogs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Frogs are especially uttery to ultraviolet light.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개구리입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ultraviolet light에 민감하겠어요? 둔감하겠어요? 민감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둔감하면 이게 까매 안 되잖아요. 민감하겠죠. 예. 둔감할 가능성이 빵이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압도적으로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서티브의 동그라미를 해놓고 선택한 가서 인센서티브를 지워버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선택한 걸 좁힌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울 때 센서티브에만 X하지 마시고 다 지워버리라고요. 뒤에 있는 것도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가로선, 취소선을 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센서티브라고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Increasing인지 Decreasing인지 아마도 답은 Decreasing이 아닐까 싶어요. 아, Declining이 아닐까 싶어요. 선택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도 줄어든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B가 어딨냐면 저기 Storm. 아, 그거 마저 읽어버립시다. Sensitive to ultraviolet light during their tadpole stage. 그래서 tadpole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세요. 바로바로 형광펜 칠해주시고 그러면 tadpole 단계 동안에는 ultraviolet light에 민감하다. When they are underwater. 에서 죄송합니다. 아가 빠진 것 같네요. 원문에. 자, underwater가 동사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물 안에 있을 때, 그 때인 tadpole stage에서는 그 민감하다. 근데 ultraviolet은 공부를 해주셔야겠어요. 뭐 더하기 뭐? ultra 더하기 violet. 그러니까 이게 violet은 자색, 보라색. 그다음 ultra는 넘는 거. 그러니까 ultraviolet이 자외선. 그러면은 적외선은 ultra red, 그냥 red. So 그래서 the number of frogs is 빠르게 늘까요, 줄어들까요? 자외선에 민감해서 그러면 민감해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뭔가 민감하다 그러면 그것에 민감하다 그러면은 영향을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약간 네거티브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줄어든다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불확실하니까 뒤를 보면 as well 마찬가지로 플랑크톤도 may also be in
in decline. 이렇게 이제 빈칸 뒤를 보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decline으로 하고 그다음에 stable이냐 unstable이냐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자, stable일 것 같아요. unstable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저 보십시오. 가는 동안에 읽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벌써 아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Frogs. 그다음 두 번째는 ultraviolet. 그래서 decline이에요. 그러면 stable이겠어요? unstable이겠어요? unstable 가능성이 많죠. 네. 가볼게요.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하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주어. 왜냐하면 뒤에 it is quite possible 하고 that을 받기 때문이에요. that이라는 정보.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가능하다. A breakdown in the food chain 이랬어요. 아, 주어가 뭐네요? 동그라미. breakdown. 답은? unstable. 그렇죠? 예. 자, 저 보시면 지금 이 단계는 답을 맞히는데 완전히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칸에 stable일까 unstable일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자꾸 추 준다 그랬으니까 unstable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생각했다가 breakdown 나오자 그러면 unstable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답을 맞추는 데만 완전히 꼽혀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해놓고는 뭐 이제 마지막 확인해 보면 breakdown이니까 unstable 맞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a breakdown in the food chain could eventually make our habitat 이랬고 자 make이라는 되게 중요한 동사는 이제 여기 혹시 공통영어 2.0 안 들으신 분 번쩍 손 들어 보십시오. 공통영어 2.0을 안 들었다 번쩍 어이고 꽤 있으시네요. 그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런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공통영어 2.0에 보면 제가 문법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공통영어에서 특히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문장 유형을 1, 2, 3, 4, 5형식이라는 숫자를 써서 얘기하는 건 제 책에는 없고요. 문장 유형은 두 개로 주어동사 다음에 한 덩어리를 쓰거나 주어동사 다음에 대상을 쓰고 한 덩어리를 쓴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건 국어에서 얘기하는 한자릿수 동사, 두자릿수 동사, 세자릿수 동사 그거나 같은 개념이고 이런 동사에 대해서 플러스 원 동사다. 그다음에 이런 동사에 대해서 플러스 투 동사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자면은 뭐 자동사, 타동사 어쩌리 이랬던 것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플러스 원 자리에 들어가는 건 세 종류의 말들이 대체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직접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대상, 대상이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이렇게 되면 누구를이 필요한 거죠.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를 쓰면은 그 대상인 줄 알아요.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주어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그래서 무슨 어? 보어라고 부르고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연결 동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쓸 건데 좀 전에 그 빈칸 자리에 stable이냐 unstable이냐 무슨 사? 형용사. 자, 그럼 이 형용사가 형용사 나타나면 항상 뭘 찾는다? 명사를. 자, 그럼 stable과 unstable 둘 중에 하나가 수식하는 명사는 무엇이에요? habitat. 그렇죠? 자, 그럼 make이라는 동사가 플러스 원 동사다. 플러스 투 동사다. 플러스 투. 대상을 대상 보호인 상태로 바꿔 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주어가 breakdown이니까 unstable 한 것은 분명한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음에 읽는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합니다. Pollution on a planetary scale has reduced the ozone layer in the upper atmosphere. 자 동그라미 두 개 할게요. 첫째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며? Pollution. 자, 그 다음에 pollution이라는 건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두 번째 걸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는 거의 항상 두 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pollution만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보면 전 지구적 규모의 오염이 줄였다. 오존층을 in the upper atmosphere 하면은 그 상층 대기에 이랬어요. 자, 그러면 특히 오염 중에서도 무슨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ozone layer. 이렇게 해야지 해양 요오염이라든지 소음 공해라든지 뭐 또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Because of this depletion 했어요. 자, 그럼 depletion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는 아마도 이게 파워도 표제어죠. 자, 동사원요. Deplete. 자, PLE의 뜻. Fill.
채우다는데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디플레이스 뜻은 고갈시키다며 이로 시작하는 동의어 exhaust와 같은 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500개 중에 한 단어예요. 그러면 this depletion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자 고갈이라는 말이 앞에 있었습니까? this라는 말이 있으려면 얘기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자, 앞에 있는 무슨 단어? reduce. 자 그러면 이 고갈 때문에 it can no longer protect us from the ultraviolet light. 자 it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되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만 이시 뭔지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ozone layer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protect란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from. 그래서 우리를 ultraviolet light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rogs are especially sensitive to ultraviolet light during their tadpole stage when they are underwater. 자, 그럼 tadpole이 뭔지 이제 추측해 보시죠. 자, 개구리들이 물 밑에 있는 단계 무슨 단계? 올챙이. 그래서 the number of frogs is 자 여러분 맨날 문법 문제에 나오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무슨 수로? 단수로. 당연하죠. 개구리들의 수, 주어는 수니까요. 자 그래서 수는 빠르게 declining 하고 있다. decline power 도 500개 표제요. 마찬가지로 플랭크톤도 또한 in decline일 것이다. for much of the same reason 해서 똑같은 이유 즉 ozone layer가 deplete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plankton constitute라는 중요한 동사, 매우 중요한 동사 뜻 구성하다. 여기서 뭐 헌법 이런 게 생각나면 안 되겠어요. 자, 헌법은 영어로 뭔데? Constitution. 물론 이제 그 말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성하다는 뜻이고 the basis of the marine food chain 해서 자, 근데 문제는 이제 marine food chain 있잖아요. 근데 그 food chain의 basis가 plankton이에요. 근데 이제 플랑크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food chain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it's quite possible that a breakdown in the food chain. 자, 왜 breakdown이 되죠? 플랑크톤. 그게 줄어들어서 그 breakdown이 could eventually make our habitat 전체를 unstable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되셨죠? 꼼꼼하게 읽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잘 연결되도록 여러 번 보는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지 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독해에서 참 우리가 이제 바라야 돼 아마 목표일 것 같아요. 자, 뒤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못하면은 뛰어넘고 예제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1번. Reading is a thinking process. 자, 지금 practice에 있는 글들은 원래 시험 문제에 긴 지문에 나왔던 것을 빈칸에 있는 것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장짜리 문장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기출 문제는 아까 그 모스키로 그 얘기처럼 긴 지문이었어요. 빈칸을 완성하라 그랬고 빈칸 부분만 떼낸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앞뒤가 별로 필요가 없다. 빈칸 근처만 가서 한번 해보겠어요. Reading is a thinking process다. 그럼 동그라미 두 개 하겠습니다. 첫째, reading. 그 다음 두 번째, thinking.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죠. For reading, 읽기를 위해 you need not only eyes but the something to understand the meaning. 이랬어요. 자, 그러면 to understand the meaning 이라는 부분을 to 부정사의 무슨 역할을 하는 말일까요? 형용사? 그것보다 더 좋은 형용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need란 동사가 있잖아요. need 궁금한 거 무엇을 그다음 우리가 뭘 필요로 해요. 그다음 뭐하기 위해 목적이죠 목적 목적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눈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를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brain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밑에 건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자, 내려올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역접적 연결 관계를 활용하여 내용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but이나 however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품사가 달라요. 자, but은 무슨 사고? 등이 접속사. 그 다음에 however는 부사.
although는 종속 접속사, on the contrary는 부사, on the other hand도 부사, while은 종속 접속사, despise는 전치사, rather than 거의 전치사로 쓰이고요. 뒤에 명사가 보통 나오는 편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이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at the same time과 품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at the same time과 품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 while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while이라는 말이 원래는 뭐뭐하는 동안, 즉 동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대조부사절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at the same time도 거의 대비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하고 앞뒤가 대비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conversely라는 말을 verse 동그라미하고 power도 공부하면 verse의 뜻이 turn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한 것을 뒤집는다는 말이 되니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 게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할게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예제 1 동그라미 어디다가 하시고 아우 죄송 아 이게 아무래도 초판이라서 문제가 있네요.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건데 열심히 본다고 했는데도 이제 크리티컬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It is often said that 이러면 자 it 이런 걸 뭐라고 부르고요? 가주어. 그러면 대절 이하가 말해진다, 흔히 말해진다 이렇게 됐으니 대절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Usefulness is the end of life 이랬어요. 자, 그러면 주제가 뭐라는 거죠? Usefulness. 그리고 동그라미는 했는데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을 시작하면 그 이게 없어도 그냥 Usefulness is the end of life 이렇게 시작해도 될 텐데 이 말을 왜 썼을까?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흔히들 이런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흔히들 하는 얘기,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보통 이렇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요. often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따라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많이 볼 얘기인데 It is often said that usefulness is the end of life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약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usefulness인데 그러면 삶의 end라는 말의 뜻은 끝이자 목적. 그럼 삶의 목적이 유용성입니까? 우리들은 보통 삶의 목적이 유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유용하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우리 보통 삶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이 usefulness가 목적이라고 한대요. 그 동네는 그러나 봐요. And so it is. 이래요. 자, 그러면 is 밑줄 긋고 여러분 is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비동사, 즉 연결동사 다음에는 원래 뭐가 와야 돼요? 보어가 와야 돼요. 보어가 저 앞에 간 거예요. 어디 있어요? So. 그렇다. 그게 맞다. 이랬는데 이 so라는 건 앞에 있는 그 얘기 전체가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뭔가 이제 찜찜할 때 나오는 단어 but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흔히들 하는 얘기 말고 더 중요한 거. 이것이 만들 뿐더러 그리고 또 더 북돋습니다. inspire 합니다. usefulness를. 이러면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usefulness와 어떤 관계겠어요? 똑같은 거겠어요? 좀 다른 거겠어요? 다른 것. but 때문에요. but 유용성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용성과는 뭔가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이 원래 더 소스가 되는 겁니다.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선택항을 한번 가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면 happiness 어때요? 행복이 행복이라는 것이 usefulness를 만든다. 어때요? 행복이라는 거는 유용하게 들려요. 유용성은 별로 없어요. 유용한 건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공부를 할 때 막 행복하다? 공부를 하는 건 유용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점수가 오르고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런 되게 usefulness가 있는데 그럼 그것과 행복이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다 안 한다? 그게 없어도 그냥 막 하면은 점수가 오르고 합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복이라는 것이 usefulness를 만들어내고 또 inspire 한다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fearlessness가 usefulness를 만든다. happiness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죠. 겁 없으면 유용해진다. 이거는 좀 어떻게 말이 좀 끼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power는 useful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meditation이라는 말의 뜻은 명상이에요. 너무 좁아요. 삶의 목적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좁은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답은 뭔 것 같아요? happiness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는 확인을 좀 더 하는 거죠. 빈칸 뒤를 읽어볼게요. If you 자, if you. 자, 여러분 읽어보시죠. If you have many gifts. 자, 그러면 여기서 gifts. 선물일까요? 재능. 예. 그러면 이제 재능이라는 거는 useful 한 건가요? useful 하지 않은 건가요? useful 한 거죠. 맞아요. 자,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useful 해요. 만약에 이 gifts가 있고 and the power to understand 이해력도 있어요. useful 한 거죠. Even if you meditate night and day how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world 해서 세상의 그 복지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다 할지라도 it shall profit you little. 자, 그러면 뭐 x? it shall profit you little 해서 사실 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Profit X. 그렇다 할지라도 profit이 별로 없게 됩니다. If you have not joy.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profit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Joy. 자, 그러면 joy에 딱 동그라미를 하고 happiness가 분명히 맞구나 하고 이제 문제풀이는 거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읽을, 그냥 공부하기 위해 읽겠습니다. 이건 헬렌 켈러 글이고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법원직인가? 자, take up 읽어볼게요. 여러분 소리 내보죠. Take up joy then as you stand before the gate of your student life, enter fearlessly. 이랬는데, 여러분 before 있잖아요. before 전에라고 읽어야겠어요? 앞에라고 읽어야겠어요? 그 앞에 stand란 동사가 있죠. 서 있어요. 자, 이거 전에 서 있어요. 이거 앞에 서 있어요. 이거 앞에. 그 문 앞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F-O-R-E가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orehead 이럴 때. 앞에 동사 stand가 물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before도 추상화시키지 말고 물리적으로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앞에 서 있을 때 enter fearlessly, 겁 없이 들어가십시오. Think that 이렇게 생각하세요. The college 하면 대 다음에 주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칠판 보시면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니까 think라는 말이 지금 품사가 뭐니까 동사니까 그럼 동사로 시작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명령문이니까요. 그러면 think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은 대시 무슨 사절이겠어요? 이걸 생각하세요니까 명사절이겠죠. 그럼 명사절 다음에 완전한 절 나오나요? 주어 빠진 절 뭐 빠지나요? 완전한가요? 완전한 절 나와야죠. 어쩌리 저쩌리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한 절. 그럼 주어가 나와요. 그럼 더 칼리쉬라고 전치사가 없는 첫 번째 명사 칼리쉬가 주어죠. 그 다음에 또 더가 나와요. 아니면 유가 나오나요? 원래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순간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열고 무슨 사절이군. 형용사절이군.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 대상이 빠졌을 거고 가로 닫고 나온 본동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독해를 할 때도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늘어요. 독해식에 는다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얻었을 때 얻으나 마나한 일도 아니죠. 독해 실력이 는다는 건 얻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니만큼 여러분이 많은 인풋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슬렁슬렁 읽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열 문제씩 매번 독해를 매일매일 풀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별로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굉장히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 책에 있는 거는.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think 다음에 대시 나오면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주어 동그라미는 the college. 그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유가 나오니까 유에서 가로 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대상 빠졌습니까? 어디 빠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온 다음에 명사가 빠져 있죠. Set your heart on. 다음 명사가 빠진 거예요. 동그라미 찍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가로 닫아 주세요.
Set your heart on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위에 딱 고정시켰다.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거죠. 내 공무원 되기로 마음 먹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은 그 대학 혹은 그 직업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Hold. 뭘 가지고 있냐면 All good things in her hand. 그녀의 손 안에 모든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her는 대학을 받아요. 대학을 왜 우리 학교를 모교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여성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니라 그러죠. 자, believe that 하면 똑같아요. 자, 하나를 공부하면 그 다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져요. 아까는 무슨 대시였죠? Think that. 자, 이번에는 believe that. 자, 이러니까 역시 명령문이고 대세 가로를 열고 그 다음 주어 동사 똑같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자꾸 적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됐다 하면 주어를 여러분은 찾고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Your dreams. 자, in her holds가 주어가 아니죠. 자, 주어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in. 주어 앞에 전치사가 안 붙으니까요. 그래서 장소부사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your dreams가 주어고 동사는 shall be realized. 이렇게 잘 읽은 거예요. But, 세모하겠고요. 자, 아까까지는 이제 겁 없이 들어가서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해라. 여태까지는 좋았다. 이거. But에 세모를 하고 나서는 앞에 한 얘기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올 얘기를 예상해야 됩니다. 자, but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앞에 얘기 정리. 그 다음, 뒤에 나올 얘기 예상. 자, 앞에 얘기 정리하면,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잘해봐라, 잘해봐라. 이랬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나가겠죠. 뭔가 좀 진지한 얘기. 자, 밭 다음에 보면, 다음을 잊어먹어선 안 된다. 역시 명령문이에요. 대답해 가로 열고 무슨 사절의 시작이고요? 명사절. 자, 여러분, 다음을 잊어먹지 마라. The great gifts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위치가 나오자 또 한 번 가로를 여는 거죠. 자, 무슨 사절의 시작이고? 형용사절. 자, 그러면 which라는 말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죠. 자, 뒤에 뭐가 나오니까? you. 목적과 관계되면 생략 가능. 없어도 you에서 바로 가로를 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which 이하에는 명사가 빠질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which 다음에는 빠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you are about to receive의 대상이 빠졌군요. receive 다음에 동그라미 찍으로 빠졌다. 그러면 당신이 뭘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뭘 받는 근처에 있어요? receive의 대상. great gifts. 자, receive 다음에 전치사. from. 자, 받는다, 궁금한 거. 받는다, 무엇을, 누구로부터. From your college, 가로 닫고 그 다음에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동사가 나오면 항상 뭘 찾는다? 주어. 자, 주어가 gifts였다고요. 그러니까 bring에 s를 다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ring은 완전 타동사인데 여러분 칩판 보시면 파워그라머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더 많을 것 같은데 파워그라머 배우고 나면 bring이 완전 타동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자, 자기가 오는 거는 come이라 그러고 오게 하는 게 bring이니까요. 예, bring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bring 다음에 전치사 있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부사구를 먼저 쓰고 뒤에 대상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이 뒤에 나온 대상의 길이는 길다 짧다 길다. 그래서 with them 가로 열고 닫고 하고 great obligations라는 아주 길진 않지만 with them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긴 말을 뒤로 뺀 상황이에요. 즉, but 다음에 한 단어. obligations. but 앞에 한 단어. gifts. 자, 거기 가면 좋은 선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도 있습니다.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단지 해피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의무도 있습니다. And that 가로 열고 대시 명사절이죠. 대시 명사절인지 하여튼 종속절의 시작이에요. 대시 절의 시작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대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Your larger freedom is a sacred bondage to great ideas. 가로 닫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시 이제
명사절이라는 것은 됐다 하면 완전한 절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더 커진 자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가 더 커지면 그것은 신성한 구속이기도 합니다. 더 큰 생각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 end 다음에 대시 나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 end가 무슨 접속사니까, 등이 접속사니까 1번과 2번이 뭔지를 철저하게 찾아서 맞히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공부하면 영어 자체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점차점차 쉬워질 거예요. 과정 중에 힘들어야 나중에 쉽죠. 자, 그러면 end 다음에 대시 2번이고요. 앞에 1번 찾았습니까? 무슨 단어 다음에 대시 또 있잖아요. 저기 forget that. forget 다음에 나온 대세 1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쪽 읽을게요. 그리고 쉬겠습니다. 자, 영어로 해보죠. It is often said that usefulness is the end of life, and so it is. But happiness creates and inspires usefulness. If you have many gifts and the power to understand, even if you meditate night and day how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world, it shall profit you little if you have not joy. Take up joy, then as you stand before the gate of your student life, enter fearlessly. Think that the college you have set your heart on holds all good things in her hand. Believe that in her hands your dreams shall be realized. But do not forget that the great gifts which you are about to receive from your college bring with them great obligations, and that your larger freedom is a sacred bondage to great ideas. 예, 수고 많으셨고 10분 있다가 뵐게요.